일제강점기 부산광역시 수영만에 건설된 활주로 길이 2012m, 폭 45m의 수영비행장. 1976년 이 비행장은 부산시 반대편으로 위치를 옮겨 지금의 김해국제공항이 됩니다. 그리고 옛 수영비행장 자리에는 부산의 랜드마크 센텀시티가 들어서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또 하나의 공항이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 2,700여 미터, 폭 45m, 24만 명의 시민, 39개의 학교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도시 전체 면적의 13%를 고도 제한으로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바로 지금의 대구국제공항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구공항 이전은 포기할 수 없는 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두 번의 남북권 신공항 추진 백지화에도 꺾이지 않았던 시민들의 간절함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2016년 마침내 정부로부터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발표를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고통받던 24만 시민의 권리와 개발 제한을 받던 114.33제곱킬로미터의 부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대구공항은 전체 면적의 97.5%를 차지하는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대구국제공항은 사실 군공항인 K2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K2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은 동시에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공항인 K2 공군기지는 국방부와 협의해 대체 시설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K2 공군기지만 이전하고 대구국제공항은 지금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선 K2 공군기지를 이전할 사업비를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군 시설을 이전할 때 종전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주는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약 넓게 차지하고 있는 활주로를 제외하고 일부 부지만 개발한다면 K2 공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민간 공항만 남으면 지금보다 우리 시의 고도 제한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의 규정에 따라 고도 제한 범위는 범원의 거리 대구시청까지로 확대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구공항이 가까이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편리함은 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공항의 짧은 활주로는 6시간 이내의 거리를 운항하는 작은 항공기들만 겨우 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건설 80년. 그동안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자부심 있는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초유의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24만 명의 대구 시민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대구시 전체가 고도 제한으로부터 해제됩니다. 그리고 중구와 맞먹는 새로운 도심이 개발됩니다. 803과 이시아폴리스, 신서혁신도시, 동대구 벤처밸리, 금호워터폴리스, 금호강이 연결되는 친환경 첨단 미래복합도시
대구가 완성됩니다. 더 길어진 활주로를 따라 더 멀리 날아오르는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새로운 대구가 탄생합니다.